네, 안녕하세요.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입니다. 자, 이 앞에 초대형 기암급 SUV가 있죠. 저희 법인 대표님께 이 X7 40D M 스포츠 모델 화이트의 타르투포 시트 컬러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X7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도 한 한두 달 정도 대기를 소요해 주셨고요. 리스로 진행하셨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스 진행하시면 좀 차량 배정에 손쉽게 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 조금 빨리 차를 좀 구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출고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X7 M 스포츠 모델 화이트 컬러의 매력을 영상에 한번 달아보고 출고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흡사, 뭐 벌집피자라는 별명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래 볼수록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 휠이 이렇게 멋있고, 자, 후면 모습은 거의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테일램프의 블랙 베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의 디테일들, 테일램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고, 하단부도 이렇게 블랙 차콜 디퓨저로 제공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딜리버리 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고를 두 대 양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출고차가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좀 시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7 출고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화이트랑 가장 잘 어울리는 타르투포 시트고요. 황토색 컬러의 주황 빛깔이 도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시트 컬러는 천연 가죽인 메리노 가죽이고, BMW에서 가장 좋은 천연 가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랑 시트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모두 이렇게 천연 가죽으로 마감된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변경된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센터페이시아 가운데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크리스탈 기어봉이 없어지고 지금 기어봉 대신에 크리스탈 레버로 이렇게 바뀐 모습입니다. 토글식으로 이렇게 기어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트 버튼 그대로 있고 아이디롤 컨트롤 터치 버튼 그대로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아름답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세련된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6인승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2열에 이렇게 개별 단독 시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이드에는 이렇게 블라인드 혹은 저기 썬루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공조기가 있는데, 공조기도 이렇게 개별 조절, 각 시트에서 개별 조절이 가능하고 컵홀더도 두 개 있습니다. 요번에 X7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점은 똑같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LED 소자들이 박혀 있습니다. LED가 들어가 있어서 야간 주행하시면 라운지스러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7은 3열이 이렇게 있죠. 3열도 역시 천연 가죽으로 타르투포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3열에도 썬루프가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다 개폐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버리면 3열 시트에 이제 고객이 탑승하기에 굉장히 편한 구조가 됩니다. 3열에도 제가 직접 앉아보면 성인 2명까지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하우로 개폐되는 형식으로 크램쉘 방식이 적용되었고요. 짐 실 때 훨씬 더 유용하겠죠. 이 합판 같은 경우는 성인 3명 최대 250kg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게 튼튼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3열은 이렇게 펴놓으셔도 되겠지만, 트렁크 공간을 위해서 이 3열을 두 개 이렇게 접어주시면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이렇게 3열 폴드가 다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넓은 공간을 트렁크 공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X7 같은 경우는 전 라인업 모두 앰비언트 에어, BMW 순정 방향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방향제를 저기 조수석 앞에 드롭박스에 보면 앰비언트 에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으시면 좋은 향기가 송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열 쿠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법인 대표님께 특별하게 X7 이렇게 멋진 차를 구매해 주셔서 보스턴 백 두 개랑 단우산 텀블러, 그 다음에 쿠션, 그 다음에 장우산 뭐 이런 거 좀 넉넉하게 한번 챙겨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액세서리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대표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사모님이 특별하게 리본을 요청하셔서 리본까지 달아드리는 서비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사모님께 드리는 꽃 선물. 꽃은 오늘 좀 특별하게 운전석 열어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놔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X7 출고 준비 다 마쳤고요. 이제 대표님 모셔와서 차량 인도 설명드리고 출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이었고요. 더욱 자세한 문의는 하단부 링크나 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